또 직장 내 성추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시티은행입니다. 남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한국시티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A씨의 수상한 행동에 한 여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한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해당 팀장이 추궁하자 사내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게 들통났습니다. 한 분이 이제 뭔가를 하게 된 거죠. 옆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신고를 한 거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성들로 추정되는 다수의 다리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곧바로 이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만 배제됐을 뿐한 달이 넘도록 징계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대충 덮어버려야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유포가 됐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죄와 함께 중하게 처벌할 필요. 시티은행은 최근 말썽을 빚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